인준현준, 야, 밥 먹어야지. 밥 먹고 학교 가야 돼. 현준, 김현준, 야, 김현준, 밥 먹고 학교 가. 왜? 일어났대. 아, 배 아파? 왜? 학교 갔다가 병원 갈까? 싫어? 싫어. 달라도 너무 다른 세 아이. 엄만 아침마다 아이들 건강 상태부터 먼저 확인해야 마음이 놓입니다. 민주 입안에 또 물었어? 봐, 또 상처 봐. 아, 이것도 더 심하게 물었네? 아, 요즘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입안을 자꾸 물어,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상처나고 피나고 막 이래서 약 먹고 있는 거예요. 한창 부모 손이 많이 필요한 어린 3남매를 둔 엄마다 보니 매일 아침 챙겨야 할 것도 참 많은데요. 이거 네가 먹어. 가위스 엄마 들고 갈게.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은 꼭 챙겨 먹이려고 노력합니다. 밥 먹고 씻어야 돼요. 씻고 셋 다 씻기려면 정신없어요. 부족한 형편에 반찬 하나 제대로 없는 밥상이지만 그래도 잘 먹는 아이들. 사실 3남매는 중증 지적장애로 아직 옷 하나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는데요.